우유씨 산책? 산책? 일기예보를 보고 싶은데 여기 인터넷이 안 돼. 인터넷이 안 돼. 인터넷이. 반갑습니다. 모해입니다. 지금 위스콘신에 있는 캠핑장에 오늘 하루 나왔는데요. 원래는 날씨가 맑다고 했었는데 비가 계속 오네요. 주룩주룩 오는 길에 좀 비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는데 결국에는 캠핑장에 도착했는데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상태를 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주방 텐트도 치고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망사 형태로 돼 있어서 비가 다 안으로 막 가고. 네, 이게 이번에 새로 산 자축 매트인데 이 시에나 뒤에 자리에 맞을 것 같아요. 자축 매트를 깔고 그 다음에 침낭을 덮고 잘 예정입니다.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세팅을 마쳤는데요. 요즘에 비 소식이 없었는데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 안에 셋업은 다 마쳤습니다. 도착해서 조금 험난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열악하네요. 아, 더군다나 그 옆에 지난번에 저희가 그렇게 찾고 다니던 A라이너 캠퍼가 있어서 왠지 이렇게 부러운지 아, 참 많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더군다나 비가 오고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옆에 있는 A라이너 캠퍼가 굉장히 부럽네요. 원래 우유를 좀 산책을 많이 해가지고 소변 대변을 다 보게 한 다음에 저녁 때 충분히 재울 생각이었는데 밖에 비가 와가지고 그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우유가 지금 너무 쌩쌩해가지고 오늘 저녁 때 실수하지 않을까 좀 걱정입니다. 어묵국도 했다면서.
기다려. 기다려. 먹어. 맥주, 맥주. 일 끝났어? 이거 마저 다 알아줄게. 내가 씻으러 갈 수 있는데 씻으러 갈 수 없어. 이거 불쌍한 표정은 이렇게 불쌍한 표정을. 미안. 아씨 잠깐. 오씨. 아 이 목이. 아 저녁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비가 오다 보니까 원래 생각했던 건 이 불도 좀 피고 해가지고 고기도 굽고 좀 멋있는 모습 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도. 와이프가 아주 빗속에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모기가 있네요. 아, 모기 쫓는 뭐 양초인데 발밑에다 좀 요거를 펴놓고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건배. 아 고생했어. 아, 맛있네요. 위스콘신이 좀 맥주가 맛있어요. 반죽 없나? 이렇게 해서 먹으면 또띠아의 쭈꾸미. 맛있네. 매운 거 못 먹는데 또띠아랑 먹으니까 아주 매운 것도 가라앉으면서 맛있네. 오늘 날씨만 좋으면 완전 좋았을 텐데. 원래 비 소식이 없었는데 아이 또띠아의 요거 쭈꾸미 맛있다. 아 해물전. 예상했을 때는 약간 추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많이 춥지가 않아서 다행이네. 아, 이 눈을 가려야 돼. 눈을 눈을 가리면 진짜 이게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이게 눈을 가리면 여기 캠핑 사이트가 한 40불 줬지 한 38불 예약비랑 뭐 해가지고 예약비가 7불 얼마인데. 근데 비가 이렇게 오는데 모기가 날라다녀. 위스콘신 스테이트 파크거든요. 위스콘신 스테이트 입장료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그런 건 없었지. 오늘 마시고 있는 맥주는 문맨? 문맨이면 뭐야? 달사람. 달사람인데 재밌는 게 강아지 발이 있어요. 이게 위스콘신에서만 만드는 뭐 파는 맥주 뭐 그렇다고 하는데 L 맥주라고 돼 있고 위스콘신만 판매하는 맥주랍니다. 맛이 괜찮아요. 예. 예. 아주 색깔도 예쁘고 맛도 괜찮습니다. 아주.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어. 또띠아랑 먹으니까 밥이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강아지가 산책을 못해요. 산책을 못하면 100% 실수해.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멍멍이 힘들지. 또 6시간 가려면 평일인데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네. 토요일이야 오늘. 토요일. 아이 사람. 네 원래 뜻은 휴가 기간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많네 이 뜻이었어. 사이트가 여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6시간씩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녁 한 끼 먹자고. 우리가 처음에 텐트에서도 자보고 했는데 나는 이 차에서 자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텐트에서 잘 때는 벌레 소리라든지 이런 게 너무 심했어. 그런데 이렇게 한적한 캠핑장에서는 벌레 소리나 이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텐트보다는 차 안에서 자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내 입장에서는. 그리고 텐트를 안 쳐도 되잖아. 결론은 RV다. 결론은 A라이너다. 우리의 목표가 클래스 B까지 가는 건데 클래스 B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지. 클래스 B 사면 중남미 해가지고 코스타리까지 한번 가. 아니 코스타리카 지나서 파나마까지 갈 수 있다. 아니 근데 저쪽 봐봐. 하늘이 저쪽은 되게 맑거든. 일기예보를 보고 싶은데 여기 인터넷이 안 돼. 인터넷이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이 안 돼요. 날씨를 볼 수가 없어. 위스콘신이 GPS도 안 되고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이 있다니까.
근데 해가 나오긴 해. 아까보다 더 세졌는데? 영상에서도 햇빛이 확실하게 느껴져. 야, 이 맥주 봐라. 맥주 봐라, 이 맥주. 내가 그런 생각은 많이 해. 아니,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든 게 뭐냐면 이제 애들도 다 이제 뭐 대학 가고 집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휴식? 우리가 우리한테 대접을 할 때 너무 종이 접시나 일회용 그릇이나 이런 거 쓰는 것보다 좋잖아. 좀 이렇게 좀 잘 차려져서 그런 식당을 가듯이 우리가 우리한테 대접을 할 때 너무 와 이렇게 좋아. 딱 봐도 너무 좋아. 너무 좋고 나는 그냥 이렇게 해야지 캠핑이 좀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 너무 힘들었어도 안 되지. 서로에게 너무 힘들면 캠핑이라는 좋지.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아 근데 모기가 왜 이렇게 많아? 파리에다 모기에다. 야 비 안 오는 데는 2,000마리밖에 없다 이거지. 오늘 조금 아쉽긴 하다. 그래도 오랜만에 나왔는데 다음에 또 나와서 산책도 하고. 우리가 또 한겨울에 해봤잖아. 아 그럼 덴버 가는 길에 한겨울은 아니지. 그 한겨울이었어. 3월달인데 3월 말이었잖아. 아 그런가? 3월 말에 갔잖아 애들 방학 때. 여름 아니 그래도 거의 영하의 날씨 아니었어? 그때 되게 추웠는데? 그치 거기는 이제 완전히 저거 눈도 안 오고.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뭐 12월 1, 2월 달까지 3개월 정도만 피하면 나머지는 뭐 가능하지 그만해. 않을까. 아니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니까 그나마 12월 1, 2월 아니 그리고 진짜 RV만 있으면 12월 1, 2월도 상관없어. 정도만 있으면 A라이너만 있으면 그냥 당시 오늘은 비도 오고 축축하고 그지 철수하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꼬리 지금 말이야 하지로 우유씨 때문에 지금 가야 된답니다. 우유씨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 말씀 해주세요, 우유 씨. 저걸 해줘야지. 얘 발작하는 단어. 우유 씨, 산책? 산책? 우유 오늘 산책을 못해. 산책? 지금 비가 와서 산책을 못해. 우유 씨 산책? 다음에 산책 가자, 우유야. 다음에 산책. 좀 날씨를 계속 좀 기다려봤는데 계속 비가 오네요. 그럼 오늘 우유 산책도 못 시킬 것 같고 오늘 저녁 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철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또 다음 캠핑 때 또 하나씩 또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겠죠. 강아지랑 캠핑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에였습니다. 또 봐요.